아니 여기 어디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디 계신 거야? 산속에서 사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 아, 저기 계셨네. 어?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아, 반갑습니다. 예. 네. 아, 정식으로 한번 인사드려볼게요. 네. 이 세상에 모든 생물이 내 손 안에. 내 손 안에 생물의 이승윤입니다. 네. 국민닥터버그 생물자원과 식물연구팀 최경수 전임 연구원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아, 저 오늘은 뭐 자연인이 아니라 이 연구원님을 만나뵈러 왔어요. 예. 도대체 제가 여기 왜 온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뭘 하러 온 거죠? 아, 여기에는 이제 멸종위기 식물 동미나리가 살고 있는 이제 자생지에 지금 이승윤 씨가 오게 됐는데요. 어, 잠깐만요. 멸종위기 생물 동미나리요? 네, 동미나리입니다. 근데 그냥 미나리는 아는데 동미나리라면은 일단 독이 있다는 건데? 네, 그렇죠. 미나리랑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지만 이제 네. 그 속에 독이 포함되어 있어서 만약에 많이 드시게 되면 네. 정말로 죽을 수도 있는 네, 그런 식물이 있습니다. 진짜요? 다량을 복용하실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미나리가 맛있잖아요. 그 흔히 즐겨 먹는데 제가 산속에서도 이렇게 즐겨 먹거든요. 근데 동미나리는 먹으면 큰일 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멸종위기종이기 때문에 채취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멸종 위기종이기 네. 때문에 네. 그럼 우리가 그럼 동미나리를 찾아서 지금 떠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자, 그럼 동미나리를 채취하러 한번 가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가시기 전에 지금 네. 멸종 위기종 동미나리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네. 몇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장비를 한번 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장비가 필요해요? 네. 예, 그러시죠. 아, 이겁니까?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동미나리가 어느 정도 분포를 하는지, 그리고 식생 구조, 어떤 식물들이 사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워서 이 주변까지 살피고 있습니다. 단순히 동미나리를 채취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생태 환경을 드론을 이용해서 파악을 하는 거군요. 아, 정확하십니다. 네. 아, 그걸 몰랐네. 요건 뭡니까? 요거? 이거는 이제 호보라는 건데 요거를 설치해서 이제 이 지역의 강수량이라든지 온도라든지 습도 등을 이제 저희는 1년 내도록 체크를 하고 있는 거죠. 멸종 위기종인 동미나리가 어떤 기후에서 잘 자라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요걸 이제 설치해가지고 관찰을 하는 거군요, 1년 동안.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간단한 작업이 아니네요. 아무래도 멸종 위기종이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멸종 위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어느 정도 그 심각한 수준이에요? 채취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연구 목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네. 이제 지역 환경유역청에 신고를 하고 허가가 떨어지면 이제 최소한의 개체를 저희는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칫하다가는 완전히 멸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채취를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신고를 안 할 시에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나 징역형에도 처해져요? 네. 이참에 그럼 제대로 알아야 되겠나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셔야지만 그런 실수들을 안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거를 보존하고 예.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저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이산재산 많이 다니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동미나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딸 수도 있는 거고 막 그럴 수도 있으니까 미나리인 줄 알고 또 그렇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아, 잠깐만요. 이게 이래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 이렇게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아무리 다녀봐도 다 똑같은 풀밖에 없고 이게 너무 막막하거든요. 또 어떤 곳에서 주로 자라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가 길을 잘못 든 게 동미나리는 이런 산지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길을 잘못 들었기보다는 다 초록색이라서 저도 잠시 헷갈렸습니다. 아, 나는 그 연구원님만 믿고 그냥 따라왔는데 길을 잘못 오셨네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단 어떤 곳에서 이게 있는 거죠? 동미나리는 일단 물가, 습지라든지 호수 가장자리에서 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산보다는 물이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아, 물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길을 잘못 드셨군요. 그럼 말 나온 김에 그럼 이렇게 습지라고 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뭐 어느 지역에 이렇게 분포하고 있죠? 이게 멸종위기종이다 보니까 무조건 네. 물가에 있는 건 아니고 저희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횡성이라든지 인제 그리고 완주, 부안, 군산 이런 지역에 지금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야, 이제 그 정보를 알았으니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가보시죠. 네, 한번 가보시죠. 예. 아, 이게 이 산에서 뭔가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 여기 습지네요, 습지. 지금 물이 많거든요?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제 물이 많은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쪽으로 쭉 들어가면 이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저는 벌써 봤습니다. 잠깐만요. 보셨다고요? 네. 초록색이라서 구별이 잘 안 가실 수 있는데 저기 안쪽에 보면 하얀색 꽃들이 피어 있어요. 사이에. 찾기 힘드시죠? 아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저쪽에 하얀색 꽃이 있다는데 보이시나요?
혹시 와, 지금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는 지금 확실한 물가거든요. 혹시 저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정확합니다. 아, 이런 곳에 서식하는구나.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막 푹푹 빠지나. 우와! 우와! 조심하세요. 오, 빠졌어! 오. 아, 이런 곳에 서식하는군요. 아, 어쩐지 제작진이 옷을 이걸 주더라. 이유가 있었네. 아, 이 꽃인가요? 네, 바로 그 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색 꽃이 이렇게 펴져있죠. 아, 꽃이 되게 예뻐요. 나 근데 이거 나 자연인 촬영하면서 제가 한 11년째 하고 있거든요. 네. 내가 한 번쯤은 본 것 같아요, 지나다가. 이게 그냥 옆에 있어도 모르겠어요. 모르고 지나가겠어요, 보면. 여기서 잠깐! 제가 그냥 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일반 미나리랑 이 동미나리랑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 일반 미나리인데 끝이 뾰족하긴 하지만 동그란 형태를 띠고 있네요, 잎 자체가. 네네. 동그랗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잎을 가지고. 되게 날카롭게 생겼구나. 네. 얘는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는데 반해서 일반 미나리는 동그랗게 생겼죠. 그럼 채취하시는 동안 저는 요거를 좀 먹고 있겠습니다. 동미나리 아니시죠? 네. 근데 여기서 잠깐,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맹독성 식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독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멸종 된다고 해서 뭐 크게 해가 되는 게 있을까 싶기도 하고, 왜 이걸 보존하려고 하는지, 왜 채취를 해서 이걸 보존하는데 힘쓰는지, 그게 갑자기 궁금해지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멸종위 종이나 이제 한 종에 포커싱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생물 다양성이라는 의미를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 멸종위 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를 하고 이제 증식을 한다든지 이러한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숲 전체를 봐야 할 문제네요. 네. 네, 자리를 옮겨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사실 제가 한 11년째 자연에 다니면서 식물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이승윤 씨 코스모스를 아시죠? 아니, 코스모스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면 코스모스는 원래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었던 종이었을까요? 아니면 외국에서 들어온 종이었을까요? 이거는 이름을 보면은 알 것 같아요. 일단 우리 이름이 아니잖아요. 요거는 외래 종일 가능성이 크죠. 네, 맞습니다. 그죠? 코스모스는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원래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었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래 가사말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코스모스! 죄송합니다.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몸풀기 문제였고, 동미나리를 보셨으니까. 네. 이제 식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퀴즈를 드리려고 해요. 아, 식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제가 사진을 6개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같은 과에 속하는 식물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같은 과가 있다고요? 네, 제가 이게 준비한 사진이 다 꽃사진이기 때문에 꽃의 특징에 맞춰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요게 색깔로 묶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 모양으로 묶어야 되는지 저 근데 알 것 같아요. 색깔로 묶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건 약간의 이제 트릭이다. 모양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꽃이 핀 모양이 2번이랑 6번이 유사해요. 3번이랑 4번이 비슷합니다. 1번, 5번도 지금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꽃잎이 길쭉하게 돼 있는 게 유사하기 때문에 1번, 5번.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괜히 자연인 11년 차가 아니에요. 아, 저, 5번이 개나리고 네. 이제 1번 사진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미선나무라는 미선나무? 네, 식물이에요. 물풀의 나무과에 속하거든요. 물풀의 나무. 네. 자, 그리고 2번, 6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 본 식물 동미나리죠? 네. 동미나리와 같이 산양과에 속하는 식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번과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화과라는 과의 식물로서 얘들은 두상화서라는 이렇게 꽃이 뭉쳐서 하나의 두상화서라는 화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저희는 이제 국화과라고 부르는 거죠. 아, 근데 재밌어요. 이게 식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제가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니까 진짜 재밌네요. 그럼 그 동미나리 말고 멸종 위기 식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2022년도 12월 달에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살펴보면은 이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멸종 위기 1급과 2급 합쳐서 92종이 현재 지정이 되어져 있어요. 아, 92종. 네. 이제 그중에서 뭐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큰바늘꽃 같은 경우에는 바늘꽃과라는 과에 속해 있는 식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물고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고사리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이제 주로 논에서 자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선제비꽃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제비꽃과에 속하는 식물인데 제비꽃이 이렇게 선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름을 짓는 방법이 따로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학명을 보면은
우리말인 것도 있고 외래어인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저희가 이제 국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민들레 하면 저희만 알고 있죠. 아... 미국 사람한테 가서 민들레라고 하면 모르겠죠. 아, 그렇군요. 네, 학자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학명이라는 것을 지정을 하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국제식물명명규약에 따라서 이제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국제식물명명규약이라는 게 있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송명이라는 게 나오고 두 번째 종소명이라는 게 나오고 이제 마지막에 그 학명을 지은 명명자가 따라 붙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 학명 자체가 선취권이라는 걸 가져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종에 대해서 이러한 이름을 지어서 등록을 하면 네. 이승일 씨가 이 식물을 발견해서 어? 다른 앵무 같은데? 라고 해서 다른 이름을 지어서 올려도 이미 제가 만들어낸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은 쓸 수 없게 되는 거죠. 아, 등록이 돼 있는 거니까? 네, 먼저 등록이 된 걸 무조건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되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들도 되게 많이 있죠. 우리나라의 이제 고유종 중에 하나인 이제 금강초롱꽃이라는 식물이 있어요. 금강초롱꽃? 네. 어, 이름도 예쁘네요. 아주 이쁜 식물인데 네. 이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 이제 뒤에 낙가이라는 학자분이 따라오거든요. 낙가이라면은 일본 사람인가요? 네, 우리나라에서만 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일본 학자분이 먼저 발견을 해서 아, 그러니까는 금강초롱꽃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꽃인데 네. 이거를 일본 학자가 발견을 해서 이름을 지어서 뭐 이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섬기림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도 근데 이 식물의 학명이 세듐 다케시멘스 낙가이라고 붙어져 있거든요. 이것도 일본 학자에 의해서 발견된 건가요? 네, 일본 학자가 처음으로 보고를 했고 그것보다도 앞에 다케시멘스라는 이름이 붙거든요. 아, 이게 그럼 독도에 서식하는 꽃인데 뒤에 이름이 다케시마로 표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이건 좀 안타깝네요. 이제 그런 학명을 가지고 있고 제가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취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자, 마지막으로 이 동미나리를 보존하는 방법을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모르고 무심결에 지나칠 수도 있고 무심결에 꺾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동미나리는 이제 대관령에서 이제 처음으로 발견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 대관령에서 현재까지 동미나리를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왠지 느낌상 못 볼 것 같아요. 네, 안타깝게도 이제 대관령에 있는 자생지는 좀 파괴가 되어서 아... 현재는 관찰이 안 된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져 있어요. 동미나리를 포함해서 멸종위종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보호 지역을 설치를 하고 네. 이제 꾸준히 모니터링을 통해서 잘 살고 있는지 못 사는지 그리고 환경이 어떤지에 대해서 계속 이제 완벽하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 연구팀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제 오늘 이승희 씨가 경험한 것처럼 네. 이런 조사, 채집 그리고 여러 환경적인 요인까지 다 포함을 해서 얘들이 어떤 서식지에서 잘 사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서식지에서 가져온 종자를 통해서 저희는 이제 증식을 하게 되는 거죠. 동미나리를 증식을 한 이후에 만약 자생지가 파괴되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대체 서식지라고 해서 그와 가장 유사한 네. 환경을 저희가 이제 찾을 수 있는 거죠. 기본적인 바탕, 연구 바탕을 통해서 네. 동미나리를 계속 보존하고 증식하고 한다면 이제 저희 세대뿐만 아니고 후 세대에서까지도 이제 동미나리를 계속 관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연구원분들이 또 그런 노력을 하신다면 우리 일반 시민분들, 뭐 산에 많이 다니시는 시민분들은 내 손 안의 생물을 많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동미나리가 어떤 건지 몰라서 보존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모르고 밟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게 동미나리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되면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겠죠. 내 손 안의 생물,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연구원님과 정말 유익한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내 손 안의 생물, 앞으로도 많은 시청 바라겠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